듣고 왔습니다. 자, 홍공구님께서 네. 세윤이 네. 형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인별그램에 아이디란에 131 숫자가 몸무게를 뜻하는 건가요? 너무 궁금해요. 그렇구나. 아, 그거 뭐예요? 아니 아니요. 몸무게는 아니고요. 지금은 이제 그 없어졌는데 사실 그 저희 살던 동네 그 버스 번호였어요. 그걸 왜? 그걸 왜 아이디에 넣었을까?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뭐 131번 버스가 다니는 지역에 우리는 친구다 해가지고 나름 어떤 그런 멤버십 있잖아요. 요 버스 다닌 지역. 아 약간 우리 친구가 여기 있다 이런 거. 뭐 조용한 모델을 하셨군요. 조용한 모델이요? 네. 조용한 모델이 뭐죠? 뭐 그렇게 좀 그런 관계를 가지신 버스 쪽과. 버스 쪽이요? 아 네. 버스 노선의 모델이 됐다고요? 아니요. 그런 것도 아니고. 아니요. 그냥 제가 즐겨 타던 버스 번호예요. 그냥 써드린 거예요? 같이 타니까 뭐 숫자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버스 번호란 건데 버스 번호가 바뀌면서. 자, 예.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. 예. 131km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. 그러게요, 나간 적 없고 제일 많이 네. 찍었던 게 27 정도. 네, 127 정도. 네, 127 정도. 뭐 그렇게 큰 차이. 4km 차이밖에 안 돼. 그거 잘 3시간만 노력했어도 내가 네. 찍어보는 건데. 131은 예. 유민상 씨 아니에요, 131? 아, 아닙니다. 지금 이 훨씬 넘죠, 유민상 씨. 아, 131을 훨씬. 134에서 138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야, 138은 굉장하네요. 그 형은 이제 전성기 때는 이제 148 정도. 148 정도, 그 형이. 많이 뺐어요. 예. 네, 서로 그렇게 그 라인을 그 어느 정도 구역을 침범하지 않더라고요. 네, 그럼요. 더 찌도 그 130대로 올라가진 않잖아요. 아, 절대. 우리가 서로 까치밥은 남겨둡니다. 먹으라고, 예.